수 없다면 차라리 나눠라. 아빠가 숨긴 통닭 한 마리로 아이들 포식을 하고. 내 쌍둥이 동생들 사이에서 갈수록 거칠어지는 서영이. 그런 서영이 때문에 진땀을 빼는 엄마. 서영이가 태어나서 처음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한 날. 엄만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다음 날 서영이를 데리러 간 부원 씨. 잘 있어. 요선데 안 왔네. 갈 거야 안 갈 거야? 서영인 엄마와의 대치 상황을 풀 기미가 없다. 하루 더 있겠다는 큰딸 서영이가 보원 씨 서운하기만 하다. 서영이도 왔잖아 동생. 서영아 아빠 가자. 공주가 됐어. 그거 내 거 아니야. 아빠까지 나서자 그제서야 마음을 접는 서영이. 하지만 따라 나서는 표정은 마치 어디 못 갈 때라도 끌려가는 사람이다. 인사하고. 안녕. 안녕. 월요일에 올 거야. 올 거야. 아, 그래. 월요일에 또 와. 언니 안녕하고 서영이 집에서 놀고 싶어. 생이별이 따로 없다. 안녕. 내일 와요. 이모 내일 와요. 이모 내일 와요. 서영아 너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 아빠 보기 싫었어? 아빠 간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서영이 엄마 눈치를 살피는데. 엄마. 원래 남의 집에 자는 거 아닌 거 알지? 아빠 안 계셔서 엄마가 어? 마음이 약해져갖고 너 허락해준 건데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왜?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아니야. 잠은 항상 자기 집에서 자는 거야. 어? 이모네도 이모들 나름대로 어? 어? 약속 있고 일정이 있는데 네가 계속 있겠다 그러면 어떡해. 하지마. 서영이가 왜 친구 집을 좋아하는지 엄마 보원 씨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더 안쓰럽고 미안하다. 집에 온 엄마가 높은 곳에 감춰뒀던 학용품 상자를 뒤진다.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주려고 모아둔 엄마만의 선물 상자인데. 영서야. 이리 와봐. 아우. 엄마는 내 쌍둥이의 눈을 피해 서영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도장 세트. 서영이 갖고 싶었잖아 이거. 종이 같은 데다 네가 애들한테 참 잘했어요 하고 해줄 수도 있고 서영이가 하고 싶은 종이에다 이쁘게 꾸미려고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 네. 앞으로도 엄마 잘 부탁해. 네. 가자. 내가 갖고 싶었다고 도장. 우와. 엄마에게 도장을 받자마자 서영이 내 쌍둥이 동생들부터 하나씩 찍어주는데.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진하게 나왔어요. 그랬어. 응. 왜? 일단은 연호도 해줄 거야. 나 할 거야. 도장을 손에 쥐니 인심이 후해진다. 서영인 재속을 제일 썩이는 연호와 연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긴다. 아직 어리지만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복잡한 나이. 서영인 이제 7살이다. 그날 밤 엄마 보원 씨가 서영이 위해 뭔가를 만들고 있다. 얘가 요새 논리 정연해져가지고
뭔 말을 못 하겠어. 무서워 무서워. 따지고 대응해. 되돌기면 서영이 편을 듣는데도 또 이제 지금 불만이 많지. 그렇지. 자기 부모가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 나이 때 다 그런가 봐. 예전엔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이젠 난해한 7살이다. 기도 좀 세워줘야 되겠고. 내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주인공은 언제나 내 쌍둥이들이었다. 동생들에게 밀려 주인공을 못한 지 오래. 엄마는 그런 서영이만의 역할을 주기로 했다. 하나, 둘, 셋. 이건 뭐야? 그거 반장. 반장? 무슨 반장? 뭐 어떻게 하려고? 군기 반장. 아이디어를 딱 대봐. 군기 반장? 애들, 애들이 말을 서영이만 안 듣잖아. 누나 대빵, 엄마 아빠 다음, 엄마 아빠 대신. 이걸 딱 붙이면. 역시 서영이가 대장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누나만 똑바로 잘 들어라. 아는 사람 가차 없어. 막 정권을 주는 거네. 연수다. 이쁜 걸로 해야지. 좀. 아니 걔가 원래 얼마나 여성스러웠는데 남동생 셋 둬봐. 그거 봐. 걔를 그렇게 만드는 놈이야. 대장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 쌍둥이 꼬마별들은 과연 대장별의 말을 잘 들을까? 한다고. 이거를 지금 같이 나가 청소를 할 거거든? 그럼 서영이가 애기들한테 책꽂이에 책 꽂고 밖에 있는 장난감 늘어진 거 담고 그거 쓸고 같이 하는 거야. 어? 할 수 있어? 이거 별 달고? 나만 시킨 거야? 이거는 너는 큰 대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이거 대장 표시야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여긴 참모야. 참모가 뭐냐면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 그것만 알려줄 수 있어. 할 수 있지. 아빠 옆에 항상 있으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할 수 있지? 가자. 나와라. 이리 와 가자. 청소하자. 청소. 엄마 가슴에도 하나씩 달아줄게. 네. 보는 앞에서 붙여줘야지. 엄마가 내 쌍둥이들에게 이름표를 하나씩 달아준다. 대장별 역할극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이게 뭐지? 별. 별이지? 별. 반짝반짝. 큰 별이지? 큰별은 우리 집의 대장이 누구냐면 어? 네, 맞죠. 바로 송서영. 이거 단 사람은 반장 대장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쫄병이야. 쫄병은 대장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야. 누나 대장이지? 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누나가 청소를 할 거야. 누나가 할 거야. 꼬마별들이 대장별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엄마가 다 된 부엌거리를 들고 이웃 언니 집을 찾는다. 닷새 동안 한 완성품들이 끌고 메고 한가득이다. 안녕하세요. 많이 했네. 이분은 못 갖고 왔어. 많아서. 어디 한번 보자. 화장대에서. 검사. 이것도 들어있어요. 왜? 왜? 안 봤잖아. 뭐가? 아, 그 누면서 바뀐 거니까 다시 확인하면 돼요. 나 놀랬다고 반대로 접었다고도 그런 줄 알고.
아, 내가 다 해놓고 났더니 응.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한바탕 응. 푼사를 해놔가지고 이거 이제 낄 때 저기 응. 잘하면 돼. 잘했어. 아, 숫자 세면서 응, 맞아. 그러면 돼. 어, 수고했어. 내가 고마워, 고맙다. 언니. 내가 고맙지. 언니야, 내가 고마워. 아이고, 개운해. 완전히 그거야. 응? 아유, 여기는 대한민국 삶의 체험원장. 저기 해가지고 3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랑이 더 넣었어. 응? 5만 원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 목욕비야. 체험원장 목욕비 주더라. 응? 다음에 또 도와줘. 아니 나는 고마운데 언니야. 다음은 일 어떻게 해 너. 내가 더 고맙지. 아, 어떡해. 바쁠 때 도와주고. 세상 엄마들끼리만 통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동병상련이 있다. 아는 만큼 이해되는, 이해되는 만큼 신경이 쓰이는 그 무엇이 엄마들 사이에는 있는 것이다. 아, 보통 부업하면 또 그 한 번에 안, 다 바로 안 줘요. 다음 달에 주던가 그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주고 하니까. 네. 현금에 그냥 돈을 몇 배로 주네 그냥. 이거는 이제 저기 부침개나 김치찌개 부침개 할 때가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김치찌개하고 이건 생김치야. 이게 따로따로 넣어? 언니는 냉장고를 풀어서 김치까지 내준다. 천정부지로 오른 배춧값에 시장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내 쌍둥이 엄마 보원 씨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보다 짐이 더 많아요. 아르바이트로 받은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보원 씨가 주민자치센터에 들렀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내 쌍둥이와 서영이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기본 증명서는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6,000원. 이건 다둥이 가족 혜택 없나? 수수료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센데. 6,000원 주시는데. 수수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원 씨. 그래도 아이들 통장을 만들려면 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한다. 따로 돈을 가져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이들 통장에 부업으로 받은 돈 만 원씩 넣어주기로 한 계획이 낭패를 볼 뻔했다. 다섯 명. 아, 자제분이 다 쌍둥이인가요? 어디를 가나 내 쌍둥이 엄마는 인사를 한 번 더 받는다. 와, 너무 힘드셨겠다. 난이야. 역시 애기 엄마인 은행 직원은 보원 씨가 대단해 보인다. 엄마들은 어디서나 통한다. 만 원씩. 만 원씩이야? 네. 여기 애기들 통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건 애기들 거 하는데 서영이는 좀 크니까 똑같이 똑같이 그럴게요. 얼마 전에 사놓고 나왔던 건데 다섯 명이니까 안 싸우게 다섯 개 드릴게요. 아, 그 차도 사달라고 난인데. 아, 됐어요? 네. 이거 되게 비싸요, 이런 거. 드디어 내 쌍둥이의 첫 통장이 개설됐다. 첫 입금액은 만 원. 엄마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천금 같은 돈이다. 그날 밤. 보원 씨가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줄기 하나 있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손을 반짝 들이고 있어. 그러면 줄 거야. 송서영. 네. 송서영. 짠. 뭐예요? 송서영 통장이에요. 우와. 여기다 엄마가 만 원을 집어넣어놨어. 네가 돈 생길 때마다 은행 가갖고 여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돼. 은행 언니한테 주면 여기 돈 여기다 넣어줄 거야. 통장이 뭔지 돈이 뭔지 몰라도 그저 좋은 쌍둥이들. 송현수. 네. 손들고 네. 네 여기 있어요. 송현수 거. 송현아. 네. 아유 무슨 득하야. 송현사. 네. 네 여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뽀로로 통장인데요.
다섯 아이들이 V자를 그리며 포즈를 취한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보원 씨, 송일 씨에게 지체 없이 전송을 하는데. 뭘까 뭘까. 퇴근길 사진을 받은 송일 씨는 도대체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게? 아이 진짜 어렵다 이거. 아이 뭔 진짜. 야, 너 뭐 하는 거야? 엉덩이 왜? 독 땄어? 없어. 다녀왔어요. 아니, 내 숙제 내준 거 뭐 사오란 거야? 뭐야 이거? 어? 뭘 보내주긴 했는데 이거 이게 뭘까요? 하고 연우가 자랑하던데? 연우가 자랑하는 이게 뭐야? 성장. 아, 만들었지. 내가 보호한 걸로. 아이고, 당신 꽃가 사 먹으라니까, 까까 사 먹으라니까, 그 돈 갖고. 숫자 5자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텐데 5자라고 했어. 오, 부업한 게 딱 맞았어? 나는 운동하는 숫자. 이거 자랑하느라고. 아팠어. 니들 야, 좋겠다. 나 나와야지 아빠 식사하시지. 야, 니들 좋겠다. 자랑한 거구나. 부업해서 번 돈 5만 원이 다섯 개의 통장에서 벌써부터 행복이란 이자를 불린다. 야. 시간표를 짜겠습니다. 자. 동물원에 가기로 한 전날 밤. 보원 씨가 바쁜 아침 시간, 송일 씨가 할 일을 분단위로 쪼갠다. 20분이면 완료. 15분까지 양치질. 30분까지 옷갈아 입히기. 응? 늦잠 좀 자지 마세요. 애들 이제 퍽퍽 인다고. 정신을 항상 못 차려,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네. 보원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는 사이 송일 씨가 아이들 외출 준비를 완료시켜야 한다. 타이트하게 뭐 5분 단위로 막 5분 단위로 시간표 짜고. 누워. 응? 난 총괄이야. 총괄이 어디나 더 힘들어. 감독하는 게 쉬운 줄 아시오? 9시. 이렇게 꼼꼼히 10시, 계획을 짜도 다섯 아이들을 준비시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서 최대한 아니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놀고 와야지. 왜냐면 여기서 늦게 출발하면 출발할수록 놀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또 피곤해요 더. 34개월이 되면서 뜀박질도 더 빨라진 네 쌍둥이들. 그 부산한 아이들을 안 잃어버리고 무사히 나들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름표뿐 아니라 보원 씨가 직접 제작한 미아 방지용 줄배낭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싶어. 잡아. 잘 와. 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못 가. 못 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았지. 밖에 나가면 진짜 그야말로 한번 잃어버리면 응? 정말로 못 찾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인간적으로 보여도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 채울락. 내 쌍둥이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배낭은 더 작아졌다. 좀 편하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줄배낭이 필요 없게 되면 아이들이 다 자라 있을까? 자명종 소리에도 엄만 꼼짝을 못한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너무 늦게 잔 것이다. 엄마를 대신해 사랑이가 부지런을 떤다. 오늘따라 늦잠을 자는 동생들을 깨우기 시작한다. 대장결이 된 후부터 서영인 조금씩 더 누나 노릇을 한다. 누나의 탬버린 장단에 백일 재간이 없는 내 쌍둥이들.
동생들을 가르치고 리드하는 일에 재미를 붙인 서영이. 연호와 이중주로 벌이는 서영이의 즉석 난타 공연에 내 쌍둥이들 하나둘 동참하는데. 대장별의 지휘가 시작되자 아이들 각자의 박자대로 난타 공연을 벌인다. 아빠가 씻는 사이 서영이가 내 쌍둥이 돌보기를 완벽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들이 가는 날 아침, 총감독을 담당한 보원 씨와 대장별 서영이의 손발이 척척 맞는다. 아빠는 간밤에 엄마가 짜준 계획표대로 분 단위로 정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는데. 이거 아빠를 불렀지? 내 쌍둥이 옷을 입힌 뒤 보원 씨가 시킨 대로 정해진 스트레칭을 하는 사이. 아침 설거지를 끝낸 엄마는 동물원에서 먹을 점심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다. 도시락 메뉴는 밥과 계란말이, 신선한 오이와 당근이다. 다섯 개의 잡곡밥에 큼직한 계란말이 하나씩을 얹고 쌈장과 밑반찬, 김치와 김까지 넣으면 보온시표 가정식 백반 도시락이 마무리된다. 도시락이 완성됐다는 신호가 오자 아빠 송혜 씨는 꽁꽁 잘 보관해둔 쌍둥이 신발을 꺼낸다. 이것저것 얻어 입히다 보니 내 쌍둥이지만 같은 옷과 신발이 거의 없는 상황. 같은 모양의 신발과 옷은 내 쌍둥이가 멀리 외출할 때만 제공되는 특별한 것들이다. 짝이 맞잖아요. 그래서 잘 얻었다가 이제 어디 외출할 때 하면은 그래도 쌍둥이니까 그러려고 아껴둔 거죠. 아이들 외출 준비가 모두 끝났다. 엄마가 계획한 출발 시간 10시에서 6분 정도가 초과됐지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히 해낸 것이다.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동물원. 주차장에 들어온 지 한참인데 잠든 보원 씨 일어날 기미가 없다. 이제 가려고 이제 근데 와이프가 좀 잠이 피곤, 잠을 늦게 자서 좀 자더라고. 또 가서 이제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정신 없을 테니까 체력이 돼야 되니까. 보원 씨가 단잠에 빠져든 사이 송혜 씨가 짐들을 내리기 시작한다. 고생했어. 자느라고 고생했어. 아빠의 준비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보은 씨가 일어났다. 내 쌍둥이 부부 어떻게든 호흡이 척척 맞는다. 엄마는 출발하기 전 다섯 아이들에게 간밤에 만들어둔 이름표를 달아준다. 이거 이름표 뛰면 안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쌍둥이와 서영이의 동물원 소풍이 시작된다. 4인용 유모차에 서영이까지 탔다. 다섯 아이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에 4인용 유모차는 정말 안성맞춤이다. 작년에 여기 인강차 나오고 나서 새 쌍둥이 엄마가 이제 거기는 애들 되게 장성했대요. 그래서 이거 저기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필요하죠. 얼른 가져왔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외출할 때마다 아마 서영이 나일 때까지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하교는 빨라. 태어나서 처음 동물원에 온 내 쌍둥이들. 희한하게 생긴 동물들이 내 쌍둥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엄만 개구쟁이 토토, 연호와 연수를 전담한다. 연수야! 위험해 만지면? 위험해. 겁없고 능청스러운 연수도 처음 보는 동물 앞에서는 꼼짝 없다. 여기 코끼리 여기 있네. 보세요. 코끼리 세 마리나 있네. 아이고. 코끼리야. 이리와. 너무 우등생이잖아.
아이들이 볼일 보는 코끼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아이고. 예. 좋아 이제? 잘 보여? 쌍둥이들은 동물들을 보느라 정신없는데 사람들은 내 쌍둥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어머 세상에 이러다니. 이 코끼리는 동물이다. 크겠다. 잘 보여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편한 건 아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주목받기에 엄마 보은 씨는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벚나무 아래 일곱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한다. 엄마 아빠를 닮아 된장에 오이 먹는 걸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 연수도 오이도 먹고. 나 엉키도 엉켜 숙자 많아. 사람 많은 곳에 자주 나오지 못해본 내 쌍둥이들. 동물들만큼이나 사람들 구경으로 눈을 떼지 못한다. 아, 얼른 먹어야지. 밥 먹는 것도 급한데. 구경하느라고 봤어. 이거 어딨어? 되게 신기한가 봐요. 여기 구경, 여기 구경. 이렇게 많은, 다 많은 사람 있는 거 못 봤잖아, 애들이. 식사를 마치고 출발 준비가 시작됐지만 쌍둥이들은 당최 자리를 뜰 생각이 없다. 나 방구 깠다. 방구 꼈어? 응. 가장 개구진 연수를 시작으로 줄가방을 매주는 아빠. 일단 가방을 메고 나면 벗어날 수 없다. 서연아, 어딜 가? 다 두 명씩 해야지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엉키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 엉키지 않게 줄을 정리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사진 찍을 곳이 있어도 아이들을 모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여기저기 보이는 대로 가려는 아이들. 동물원은 넓고 볼 것은 많다. 같이 가야지. 가자, 아빠도 가자. 거기 아니야. 여기로 올라가. 자, 여기 먹어. 줄 잡느라, 사진 찍느라 보은 씨 손도 마음도 바쁘다. 하나, 둘, 셋. 모든 구경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드디어 줄가방을 벗은 아이들. 진짜 편하다. 도망가는 거 생각도 안 해도 되잖아. 내 손목에 다 있잖아. 이게 미아방지 가방이 진짜 한몫했어요. 나 진짜 놀랐어. 줄가방이 없었다면 내 쌍둥이를 찾으러 다니느라 제대로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동물원 나들이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이 상을 나른다. 오늘 보은 씨의 저녁 메뉴는 북어국과 콩나물, 땅콩조림이다. 뜨거 여기 뜨거 여기 잡아 여기 잡아. 나 거기 진짜 잘 먹을 것 같아. 안 흘리게. 나눈다. 엄마 나도 잘 먹어. 오 흘린다. 어. 맛있는 거 하나 없어. 여기 있다. 여보 봐. 야, 그게 더 중요하냐? 어떡해요? 아직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내 쌍둥이가 경쟁적으로 젓가락을 달란다. 대장별 서영이가 젓가락질을 하자 서연이가 젓가락질을 흉내낸다. 그런데 역시 언니 딸이라 잘해, 그지? 서영이 가르쳐줬어? 젓가락질 하는 거? 우와. 엄마, 언니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 서영이도 많이 가르쳐줘. 이야. 이러다, 이러. 오, 귀여워, 귀여워.
마지막으로 막내 연서가 젓가락질에 도전을 한다. 연호야, 이거 집어봐. 이거 좀 완전 쉽다. 네 쌍둥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젓가락질을 시작했다. 이제 쌍둥이들의 식사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봉원 씨 집의 하루하루는 작은 기적의 연속인지 모른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70만 분의 1의 확률 속에 탄생한 네 쌍둥이들이다. 네 쌍둥이 엄마 보원 씨는 그 주인공들을 기적의 무대에서 성장시키는 가장 능력 있는 연출자다.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든든한 동지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네 쌍둥이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 어느 날에도 소문난 네 쌍둥이네의 기적 같은 하루는 계속될 것이다.